S사장 요즘 일은 어때? 뭐 덕분에 잘 되고 있지. 그나저나 차 새로 뽑았네. 뭐 좀 타다 보니까 질려서 새로 뽑았지. 크크. 자자 마셔 마셔. 오늘 먹고 죽어보자. 마을의 번영을 위하여. 캬 취한다. 춤 좀 추게 노래 좀 틀어봐. 마지막 남은 두 분 중에 지신 분이 마을 대표로 선출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난 왜 이렇게 운이 없는 거야? 제발 신이시여 이기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 건설사에서 호텔 부지를 보러 오기로 한답니다. 오, 예상보다 빠르군요. 아, 그리고 저번에 얘기한 투자 유치권은 잘 해결됐습니다. 아주 순조롭군요, 후후. 오씨 이번에 TV 바꿨다면서? 어때? 아주 마음에 들어. 그러는 오씨는 이번에 시험 잘 봤다며? 축하해. 아, 안녕하세요. 저번에는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저 아닌데요. 저 여기 이사 온 지 며칠 안 됐어요. 네? 진짜요? 언제 이사 갔대? 이번에 시에서 모범마을로 선정되었는데요. 그 비결이 뭘까요? 주민분들이 다들 법과 질서를 잘 지켜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주문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야? 여기 사람들은 배달 음식만 먹나? 아, 귀찮아. 이것까지만 주문받고 집 가서 나도 시켜 먹어야지. 아니, 그니까 정부 지원 사업이라 분명 보험된다니까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받으면 안 되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지금 2년째 검토 중인데 언제까지? 오늘은 사람이 별로 없네. 그러게, 그냥 일찍 닦고 옆집 캠핑장이나 놀러 갈래? 오케이, 콜! 이번에 나온 오빠가 신간 보셨어요? 아니요, 아쉽게 대여 중이어서 못 봤는데 어때요? 전 아주 흥미롭게 읽었는데 죽음에 대해 철학적으로 접근을. 업종을 잘못 선택했나? 손님이 없네. 공구점으로 바꿔야 하나? 그래서 당신의 공약은 고픈 휴지처럼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본인이 무식하다는 소리를 참 어렵게 하시는군요. 이해가 안 되면 배울 생각을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오, 스타일 바꿨네. 멋진데? 그치? 장난 아니지? 그러는 너도 만만치 않은데? 야, 여기도 자리 없대. 야, 새벽 5시인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 우리 마을이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요. 역시 옛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